안녕하세요. 행복한 꿈 하나다이기입니다. 오늘은요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래된 아이들 지금 분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의 분갈이 할 아이는 얘는 오래된 아이들이 아니라 산펜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가져온 산펜인데 분갈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드로 되어 있고 이거 쪼꼬다이기에서 판매가 됐던 그 산펜이에요. 그래서 상태는 좋아요. 상태는 지금 피그색으로 너무 이쁘죠. 목동이고 요게 5만원 정도 판매가 됐던 이 샴페인인데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이렇게 그 뭐지 이게 흙이 물 너무 안 좋다. 물 하나도 안 먹었네. 와 이렇게 땅땅할 때는 여러분 그 분갈이 할 때 주의하실 게 흙 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막 털다가 이 안에 있는 굵은 목대가 끊어져요. 와 이거 진짜 든든하다. 물을 먹었는데 이거 제대로 못 먹었구나. 물을 줬는데 저쪽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랑 줄 때 같이 얘도 흠뻑 뿌려졌거든요. 수도 지난 며칠 전에. 근데 물을 못 먹었네. 얘는 아예 안 들어갔나 물이. 얼굴 때문에. 와 엄청 단단하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잘못 떨면 뿌리가 잘려요. 흙하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긁어줘야 돼. 와, 엄청 단단하네. 색깔이 엄청 이쁘네. 그죠? 샴페인. 와 돌덩이야 돌덩이. 엄청 단단해. 손으로는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퀴 털어줘야죠. 여기 와, 여기 하얗은 다 떼주고 목대 엄청 굵은 목대 안에 있습니다. 와 대박. 흙은 여기 안에 고여있는 뭉쳐있는 흙은 다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요. 와. 다 떼주고 이런 그 마른 흙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갈이 때 이게 이제 떼기도 힘들 뿐더러 이게 마른 잎이잖아요. 마른 흙이 아니라 마른 잎. 잘 안 빠져. 마른 잎을 제거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젖어서요 잘 안 말라요. 이 낙엽이 하엽이 그래갖고 다이기 또 물음병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런 잎들은 다 제거하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못하면 못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빼. 이럴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엽은 깨끗하게 이렇겠죠? 끝에 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좀 해주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뿌리가 나오면서 여기가 뿌리가 내리겠죠? 애도 떼어주고 이쁘다. 사이즈가 엄청 크고 색깔도 너무 이쁘네요. 샴페인이에요. 이게 핑크 샴페인. 그래서 얘는 이제 버릴 거고 분갈이를 여기 창분에 전주 창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배수들이 쭉 살짝 올려 밑에만 깔아주고 순돌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가벼운 걸로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걸로 하려고 그래요. 배수층 캐주고 낮춰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쪽에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오 삽을 왜 이렇게 큰 거 쓰지?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분갈이 팁이 되겠습니다. 왜 농장에서 농원에서 이렇게 큰 삽을 쓰는지 알겠어요. 특히 큰 화분 할 때 할 때는 요거 작은 걸로 하려면 정말 10번 넘게 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3-4번만 푸면은 화분에 다 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분을 쓰는 거예요. 아, 큰 화분이란다. 큰 삽을. 여기다가, 북토. 북토는 뭘로 해주냐면, 오늘은 가벼운. 마사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데스 누나 저도 가벼운 거를 쓰려고 합니다. 화산석도 가벼워요. 물마름도 좋아요. 왜냐면 이 화산석이 공기가 구멍이 화산석 가만히 보시면 구멍이 뚱뚱 뚫려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요새는 마사 대신에 이런 가벼운 이런 복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목대 있는 거 여러분 쓰실 때 분갈이 하실 때는 그거는 이제 그 마사로 하는 게 좋아요. 중립 마사. 왜냐면 좀 무거워야 아이들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목대가 길어버리면 아이들이 목대가 움직여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거운 마사로 하면은 고정이 되는 거죠. 돌이 무거우니까. 안으로 꾹꾹 눌러주면 고정이 잘 돼요. 군생 심을 때는. 근데 이건 창이자 창과잖아요. 목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오 이뻐요. 화분도 딱 좋죠? 이쁘다. 안쪽에 들여놓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갈이 샴페인 분갈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